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했고요. 퇴근 후에 집으로 출근 중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항상 새로운 놀이를 찾게 되는데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는 저와 지루한 아이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오늘의 도전! 볼떠가 놀자! 와, 꿀떠가 놀자가 왔네요. 와, 이렇게 각자 보니까 공주, 바닷속 친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이거는 공룡. 와, 진짜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잠깐만요. 이거 애들이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엄마가 도와줘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오! 떡방앗간 믹스 하나, 둘, 셋, 넷. 아, 그리고 중간에 이제 깨소, 달콤 깨소. 아, 이게 색깔 내는 건가 보다. 레드 믹스, 빨강이, 자색 고구마로. 아, 이거 공주니까 이게 드레스. 아, 이게 왕관. 아, 모양 틀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하트? 하트는 뭐지? 아, 이럴 게 아니지. 여기 설명서가 있네요. 떡반죽 이렇게 만들고 흔들어서 물, 깨소. 달달한 거 만들고. 일대가 있으면 좋겠네요. 일대. 얘도 잘할 수 있을까? 우와. 어머, 자기가 막 떼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이들과 오늘 꿀떠가 놀자 한번 해봤는데 애들이 굉장히 쪼물락쪼물락 하는 거 소근육 운동에도 좋은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또 색깔이 분명히 흰색이었는데 색깔 나오고 또 그걸로 쪼물락쪼물락 하면 원하는 모양도 나오고 와, 근데 또 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언니, 꿀맛 괜찮습니다. 네, 언니. 제 생각에는 뭐 친구네 놀러 갈 때 뭐 남자애들이 있으면 뭐 공룡? 바닷속 친구들? 이런 거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뭐 너무 재밌게 놀 것 같거든요. 오늘 처음 이거 열어서 해봤는데 좀 아쉬운 점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안 섞였을 경우 반죽이 안 될 경우 손에 좀 묻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는 이제 어린이 유아용 장갑, 비닐 장갑 같은 거 좀 준비하셔서 소근육 운동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재밌게 끝까지 인내를 갖고 재밌는 모양 만들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